간략하게 저희의 글로벌 해외 수출 확대 전략 중심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전체 글로벌 분식 시장은 올해 3,620억 달러 약 500조 원이고요. 2030년까지 600조 원으로 약 6.2%의 연평균 성장률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희가 메인 시장으로 공략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경우 현재 전체 번식 시장 57조 중에서 일반 보건식품 34조와 중약소재 보건식품 약 23조로 전체 유통 구조는 오프라인 70% 대 온라인 30% 비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온라인만 본다고 하면은 기존의 온라인을 기반으로 급속 성장한 해외 브랜드인 스위스와 탕천 베이징 같은 중국 내 브랜드가 현대 기능성 중심의 효능 속으로 중국 시장에서 급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건식이 지금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체 상해, 동강 같은 일선 도시에서 꾸준히 복용하고 재구매하는 복용률이 80% 이상 늘어날 정도로 건식에 대한 니즈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팬데믹 기간에 저희가 예전부터 트래킹해왔던 고려성과 장백삼의 인식을 비교를 해봤을 때 2018년에 조사했을 때는 성능의 큰 차이가 52대 8, 50.8%대 47.3%로 저희가 고려삼에 대한 성능이 좋다라는 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큰 차이가 없다가 68.4%까지 변하고 있고, 중국산 비해서도 거의 우위가 없다. 서양산 비해서만 좀 우위가 있다라는 식으로 구어차오라고 하는 중국 내 소재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 시장 내에 특별한 규제 환경이라든가 상품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 채널 믹스 전략을 통해서 기존에 뿌리산만 의존하던, 뿌리산에 많이 의존하던 시장에서 지금 다양화된 제품 시장으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제품의 경우 온라인 중심에서 저희가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오프라인과의 시너지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앞에 말씀드렸던 거대 기업들의 경우 수천억 원의 시장 마케팅 비용을 투입을 하고 있어서 자사도 이에 대한 부분을 전략적인 방향으로 삼고 전체적인 추진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본다 그러면 자사가 이 전체 시장에서의 차지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인삼 약식 동원뿐만 아니고 자본시장까지 전체적인 건식 시장을 리딩하는 브랜드로서 전체적인 전략 방향을 잡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올해 618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한국의 문근영이라고 불리는 국민 여동생 양쯔를 저희의 모델로 써서 광고 모델로 발탁을 해서 대단히 지금 ATL, BTL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의 전내 점외 광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제품들을 론칭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와 신규 고객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기능성 F&B만 본다고 하면은 약 100조 시장입니다. 그중에서 VDS, 비타민, 바이타민과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 시장이 각각 19조와 31조고, 사실 이농삼 시장은 아직 천억 규모로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유통 구조를 본다면 오프라인 75%대 온라인 25%, 아마존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시장들은 중국 시장하고도 비슷합니다. 번식 내에서의 절대 강자가 있는 게 아니고 소재 트렌드에 따라서 전체적인 순위가 급격히 변하고, 신규 소재가 아니면 신규 제형이, 신규 기능성 제품이 탑 상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제품들의 주요 가격대가 20불 언더, 20불 전후의 가격대를 사실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가 이런 시장에 침투를 할때 과연 반응과 가격과 제형과 성능을 이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찰을 하고 있고, 이런 시장의 침투 전략을 새로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VDS 복용 임금이 소비자 부분도 중국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시장의 주류 소비자들도 어디나 비슷합니다. 과학적 효능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이런 안전화 부분과 함께 수용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DS 시장의 구조를 앞서서 75대 25 부분으로 말씀드렸고요. 자사도 74대 26 부분으로 지금 인지도가 없는 시장에서 빠른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모이는 온라인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매스 채널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BS 채널에 집중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매스 채널, 특히 코스코, H마트 등에서 저희가 점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주류들이 많이 가는 채널이 내추럴 채널인데 자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추럴 채널, 내추럴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특히 미진입 채널인 내추럴 마켓의 진입 전략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주류들이 많이 가는 채널에서 주류형 제품, 가격, 관능, 그 다음에 그 주류형 채널에서 전폭적으로 활동을 강화해서 전체적인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추럴 마켓, 홀푸드 마켓 같은 채널과 스프라우트, 그 다음에 매스마켓, 코스코라든가 샘스클럽, 그 다음에 온라인까지 전체 유통 커버리지를 진입을 하면서 현저화된 제형으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만 시장은 총 규모가 3.9조 원입니다. 면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3분의 1, 인구로 보면은 2,300만. 반면에 시장 규모는 3.9조 원으로 절대 작지 않고 오히려 저희는 현지 최적화된 제2의 한국 시장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시장으로 대만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건식 복용 문화도 건강식품, 현대 소재하고 전통 건강식품 소재가 양전하기 때문에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특정 기능 강화, 눈 건강 시력과 면역력을 가장 우선으로 꼽고 있는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 사별로 본다 보면 백란시, 페이퍼, 노엽진 등이 있고요. 전체 채널은 75대 24 온 오프라인 비중이 비슷하게 갖춰져 있는 상황인 반면에 특이사항은 전련사라는 매스멀천트 마켓에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다른 채널하고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점점 집중해갖고 좀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전련사라는 채널이 시장에서 보면 MS 반면에 자사 측면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 전련사라는 채널에서도 집중적으로 메가히트 제품 에브리타임을 비롯해서 저희 홍삼원이라든가 여러 현저화된 제품을 론칭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파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같은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게 관세가 30%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현지에 벌프로 보내서 현지에 패킹을 하는 그런 전략도 같이 가져가면서 현지에서 제품 채널별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수큐를 다양화하는 전략을 써서 전체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지형 소재들을 결합을 해서 현지에서 수용도가 높은 제품 개발도 계속 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전련사, 코스코,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직영물뿐만이 아니고 모모 같은 주류 제품 채널에서 제품 확대를 하고 있고요. 한국형 가맹 사업도 자사 제품만 파는 브랜드 스토어 전략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시장입니다. 일본 시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건강식품 시장이 약 8.8조를 이루고 있고요. 또 OTC 중에서도 의약품 시장이 8.2조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소비분들이 저희가 계속 뭐 MG 뭐 X세대 이렇게 나누듯이 단카의 세대, 버블, 단카의 주니어, 유토리 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희는 단카의 세대와 실용성,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유토리 세대를 주 타겟 공략군으로 보면서 시장 공략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시장도 아주 비싼 제품을 파는 몇몇 안 되는 고객군이 브랜드가 있는 반면에
중저가형 제품 위주로 많이 시장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시구리 엔셈이라든가 일본당, 야마다, 야스야 뭐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혼합 소재로는 산토리, 대중성분으로 오츠카, 기린, 메이지 등이 있습니다. 자사도 이런 비중을 거의 비슷하게 좀 운영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일부 업체에 저희가 공급을 하는 비즈니스가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코스코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현지화 전략을 펼쳐가고 있고요. 작년에 코스코에 입점을 하면서 올해 이제 좀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대형 플롯마트에서의 작은 성공 요인을 가지고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전체 OTC라든가 MM 채널에서 확대 전략을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온라인 MM 채널에서의 성공 모델, 온라인에서의 성공 모델을 저희가 전체 브랜드 인지도를 일본 시장 내에서 확대해 가면서 전체적인 성공 모델을 확대해 갈 생각입니다. 기타 지금 인도네시아도 앞서서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남아 지역에서도 저희가 타 지역에서의 성공 모델을 갖다가 좀 이식을 시켜갖고 현지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현지 소재에 맞는 제품들과의 소재 결합, 그 다음에 특정 효능에 대한 소구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 모델을 확대를 시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산은 전체 지금 작년에 저희가 해외시장에서 대략 2560억 정도를 했고요. 올해 중국의 퍼스트 티어를 먼저 집중 공략을 해서 약 4200억 시장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고 3년 내에 글로벌에서 1조 시장을 만들어가는 걸 내부 타겟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